안녕하세요. 언니들. 유준우. 안녕하세요. 언니들. 유준호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이유는요.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선물들이에요. 네, 선물들이 진짜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왜냐? 그때그때 바로 뜯으면 진짜 재미없고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볼 것 같아서 이 선물이 좀 쌓였을 때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모아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음식을 보내주신 친구들은 유통기한 하나하나씩 보면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들인데 이건 제가 직접 받은 것들은 아니고 섭이가 어디 행사 갔다가 제 팬분들이 이거를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섭이 선물은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 선물이 조금이라도 되어있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과자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희은님과 이 무명의 친구들. 고마워요. 유통기한은 10월까지는 아직 3개월 남았어요. 오, 다행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안양에 사는 조예나 친구가 보내준 건데 이거는 뭐죠? 이걸 왜? 드림 카카오 56% 15알. 이거 분명히 이 한 통에 많이 있었을 텐데 먹고 남은 거를 싼 건가? 그리고 이거는 비누? 민트 비누? 오! 오! 그리고 오래된 건 아니라서 향기가 민트 향이 나네요. 되게 빨리 쓰고 싶다. 이걸로 깨끗하게 씻을게요. 온몸 구석구석. 그리고는 속고 방향제. 제가 방향제 이런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집에 디퓨저가 방에 두 개씩을 놓는데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근데 디퓨저는 놔도 향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뭐지? 아, 네가 쓰던 거 준 거 아니냐? 난 이어캡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어캡이 맞나 생각했는데 맞네? 이어폰 이어캡을 왜 보낸 거예요? 와, 이것도 귀때문에 잘 꼽아서 잘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방향액? 레몬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가 비염에 좋다 그래가지고 전에 섭이가 하나 받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항상 섭이 방에 들어가면 이거 볼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냄새 쿡쿡 맡고 그랬었는데 그래 이 냄새야. 어, 근데 약간 레몬 향도 나네?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거야? 어? 나오네? 이런. 이것도 방향제면 이걸 이렇게 뿌리면서 쓰는 건가? 오, 이게 유칼립투스 냄새도 있으니까 이게 확실히 비염에도 좋을 것 같고. 오, 이건 마음에 드네요. 아, 전 것들은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오, 이거 잘 쓰겠습니다. 레몬 유칼립투스 방향제. 방향액. 대만에서 최고 유명한 밀크티 브랜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밀크티라서 준우님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준비했어요. 3분에서 5분 우려내고 우유를 추가하면 더 맛있고. 오, 잘 마실게요. 아, 이거 편지 봉투 자기가 직접 접어서 만든 거네.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자기 보낸 선물들이 확실하게 왔나 안 왔나 확인하고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었나 봐요. 꼼꼼하다. 어, 편지지. 와우, 반은 그림이고 반은 그림인데 그 글씨 속에서도 반만 그리네. 체크리스트. 준욱님의 당을 위한 56% 초콜릿 15알. 왔어요. 준욱님이 피부를 위한 민트 비누 1개. 왔어요. 준욱님의 당과 이어폰을 위한 돌사탕 4개와 이어캡 1쌍. 왔어요. 밀크티 티백. 석고 방향제. 레몬 유칼립투스 액. 다 있어요. 편지 선물 소개. 요것도 그림이 반이긴 하지만 왜 글이 꽉 차있네. 여기 선물 이유가 있는데 제가 피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이거 비누를 보내셨다 하고 속고 이 방향제랑 액은 요걸 여기에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돌사탕이 마음에 들었다. 내가 당 떨어질 때도 쓰긴 쓰지만 조섭이나 안지혁이 쓸데없는 말 할 때 입 막으라고 준비를 했대요. 쓸 수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어캡. 이어캡은 진짜 그냥 넣었대요. 그리고 요거는 혹시나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쓰라고 넣어놨대요. 고마워요, 예나양.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그냥 종이 한 장인데 요거에는 엄청난 일화가 있습니다. 그냥 노란색 편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어디서 받았냐면 제가 버스에서 라식 수술을 한 다음 날이었을까요? 제가 눈이 너무
따가워서 이렇게 눈 감고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한 1분 정도 눈 감고 있었나? 떴는데 가방 위에 이 종이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버스에서 저를 알아보신 팬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요거를 저 가방 위에 두고 가셨더라고요. 저 팬입니다. 실제로 보니 더 잘생기셨네요. 히읗히읗. 친구인 줄 알고 인사를 했는데 유준호 씨네요. 친구 줄 알았나봐요. 제가 너무 흔하게 생기고 친숙하게 생겼었나봐요. 날이 더운 관계로 이렇게만 아는 척합니다. 화이팅! 좋은 하루 되세요. 만루? 만주? 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날이 더운 관계로 이렇게만 아는 척했다. 그럼 날이 추웠으면 어떻게 아는 척을 했을 거란 말씀이시죠?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한테는 좀 굉장히 좀 평상시에 겪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어요. 고마워요. 만루? 만주?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오래 됐대요. 자기들도 몰랐다고 해서 굉장히 제가 늦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용물이 썩어 있어 어쩌지. 의정부의 김윤솔 양. 아, 두 달 됐다. 두 달 됐어. 많다. 뭐가 많아. 사탕이랑 사탕 티슈. 그냥 사탕이 있고 사탕 티슈가 있어요. 이거 가끔 음식점에서 가끔 나올 때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는데 이거 가지고 놀아야겠다. 그리고 과자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쉽사리 볼 수 있는 과자들이 아니네. 소세지에 소세지 날짜가 지났다. 아, 본인이 보낸 날짜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그 다음날까지네요. 밴드도 있어. 될 수 있으면 많이 쓰지 말게. 아, 다치지 말란 소리 하냐. 오, 감동주냐. 오. 아, 이거는 조석 거, 이건 안재혁 거.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유통기한대로 확인해 보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목에 좋은 약까지 보내주고. 볼펜. 오, 볼펜인데 야, 원 플러스 원 증정용이네? 하나를 샀는데 하나 이걸 또 줬나 보다. 그럼 하나는 네가 갖고 있는 거네, 그치? 이쁜 피부를 위해 꼼꼼히. 썼던 거네. 너희 한번 썼었어? 오, 아이오페 나름 고급이야. 근데 샘플이다. 경품품이네. 엄마 거 보낸 거지. 오, 야, 제 1호 팬이래요. 오, 야, 윤솔이. 그리고 요거. 요거는 제가 뭔 선물인지 알고 있어요. 요거는 그림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겠다 했었거든요. 강릉의 도민지향. 야, 여기 신문지까지 쌓아놨어. 야, 몇 겹을 쌓는 거야? 야! 그림이 두 개구나. 이거 분명히 내 사진을 보고 그린 걸 텐데 내 기억엔 없는 사진들이야. 이거 어디 웹툰에서 볼 수 있는 얼굴일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림을 그래서 보내겠다 했었거든요. 아트가 느껴진다. 아트가. 응? 고맙습니다. 도민지야. 이 중요한 건 신문에 써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눌려가지고 여기 잉크가 약간 묻었어요. 예! 요거는 지현담. 지현담 친구가 울산에서 보내준 친구. 아, 울산에서 보내준 친구라게 말이 되냐? 울산에서 보내준 선물이에요. 내용물은 먹을 거라고 딱 써 있습니다. 영상을 찍다가 영상이 끊긴 것도 모르고 계속 혼잣말 하면서 찍고 있었어요. 요거랑 요거를 찍었거든요. 아영이 친구와 지현이랑 현당이 친구가 보내준 선물을 소개를 했는데 친구셨네. 이 친구들은 저한테 이 마스크팩 그리고 요술봉 이런 동전 지갑도 있었고 손소독제 그리고 수많은 먹을 것들이 있었는데 특이했던 건 이 강제로 만든 채식라면이 4개가 들어있었어요. 섭이랑 재혁이를 위한 과자도 있었고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아, 특이한 게 있었어요. 저한테 이런 책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아영 친구가
섭부 사이에서 주저하지 말고 리드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도 있었고 2013년 3월에 나온 패셔니스타가 되는 책이 있었는데 무슨 3년 전 책 보면서 패션 공부를 하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책을 한 번씩 봤는데 여기 있는 남자들이 저보다 옷을 잘 입어요. 이거 보면서 공부하려고요. 지연이랑 현당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었는데 유쾌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야자하다가 썼나봐요. 요게 인상 깊었어. 편지 내용이 이렇게 하트가 빼곡빼곡하게 쌓아지다가 점점 줄어들 때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이쪽 하트 하다만 거 아님 일부렁 이렇게 써놨어요. 누가 봐도 하다 힘 빠져서 이렇게 하트가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선물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진짜 이런 선물들로 인해서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제가 더빙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했고 하려고도 하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더빙할 수 없는 영상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영상이 정말 많긴 한데 그 중에서 뭔가 스토리나 이미 했던 소재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더빙하기 어려운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좀 더 노력해야겠지만 여러분들도 저에게 외부에 있는 더 많은 영상 그리고 직접 찍으신 영상들을 저에게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저에게 더욱 큰 힘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 더빙해서 여러분들 더 재미있게 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채널을 아버지랑 어머니가 보시거든요. 그래서 매일 혼나요. 이렇게 영상 안 올라가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물들 너무 감사하고 잘 먹게 잘 먹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슈다였습니다. 그럼 언니들 안녕.